last time we talked, Mr. Smith, you reduced me to tears. I promise it won't happen again. Do I attract you? Do I repulse you with my queasy smile? Am I too dirty? Am I too flirty? Do I like what you like? I could be wholesome, I could be loathsome, guess I'm a little bit shy. Why don't you like me? Why don't you like me without making me try? I try to be like Chris Kelly. 진정님이 하신 거야.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비행기 소리 뱅기다. 보이나? 뱅기다. 여기는 어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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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비키니 촬영 다 끝내고 이동을 하면서 졸면서 왔다가 어떤 분교에 왔어요? 학교 학교 여기는 어떤 분교? 꿈과 희망을 키우는 사랑의 학교 여기는 학교 오빠 여기 학교 이름이 뭐예요? 도덕? 거덕? 버럭 버럭 분교 애월 초등학교 버럭 분교 헐 이것 봐 우와 대박이다 닭 있어요 닭 꽃게도 있어 우와 귀여워 이 꽃들 우와 이거 신기하다 옛날 언니. 학교 같아 옛날 학교 음악실 되게 진짜 초등학교 느낌 나게 해놨어 나신 줄 알았어. 여기 출사 마녀인데. 와 진짜 이런 학교 다니면 심지어 자기도 운동장기가 아니야. 봄날 카페에 왔어요. 제주도 유명하다는데 어떤 학교를 들렸다가 이제 이동을 해서 바닷가가 있는 곳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카페에 자리가 없다 그런 것 같은데 바로 바다예요.
가다가 에메랄드 빛이야. 완전 맑죠. 그리고 바로 여기 위에 카페가 있는데 차들 때문에 안 보이네. 고! 아 저기 옛날 카페 커피잔에 뭐 써있다. 당신의 봄날은 봄날에서부터. 도에다가 키읔같이 오에도 키읔같이 옥독 근데 심지어 뭐였어? 옥독 신기워. 나도 몰라. 근데 참 신기워. 뭐였지? 뭐 몰라요? 거의 다 알지 않아요? 어? 막상 신기워라 하니까 말을 못하겠다. 애들 사이에서 그냥 말하고 다 알아듣는? 다 알아들어? 울겠다.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학교 와서? 아니요. 친구요? 아니 언니 아싸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아싸. 어? 아싸 몰라. 몰라. 아싸 몰라. 아싸 몰라. 아싸 몰라 진짜? 뭐라고? 아싸. 아싸가 대학교 아싸. 아웃사이더. 아 그러니까 겉도는 대학교에 그러니까 못 어울리고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고 왕따 같은 거. 그러니까 아싸라서. 응따 같은 거? 왕따 대놓고 그러니까 왕따는 아닌데 막 친구 못 사귀어서 혼자 막 화장실에서 밥 먹고 아싸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뜻은 알죠? 겉도는 사람들 그 아웃사이더 아싸. 아 이런 게 신조. 그러다 알았다. 적절한 예시였다. 아니 아싸 말하는 게 그냥 다 그렇죠. 아싸 알아요? 아싸라잖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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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구나. 얘기하다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계속 막 나오는 거 아니야? 막 딱 말해야 이러면 모르겠는데? 언니 과는 어디신데? 얘는 일단 손아TV를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저 요즘 손아의 애정이 어머 어떡해.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손아TV 너무 잘 보고 와요. 마지막인데 오늘 어떤 발언? 아니 확인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아니, 마지막인데 소연이 아니 확인했어요 사실. 이러다 아싸. 근데 진짜 수학은 40몇 점 해도 그냥 어? 평균 이상이니까 학년 평균이 30몇 점이거든요. 아 근데 수학이 진짜 어려워요 저희 학교. 그래 나도 수학 팀이었어. 아 근데 아 그러니까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학교 자체가 수학이 엄청 어려워요. 그냥 다 인정해요. 학원 쌤들도 얘네 학교 좀 미쳤다고 할 정도로 학교 수학 자체가 이상해 좀. 그냥 포기해. 슈퍼자가 유명한 슈퍼자는 알죠? 그런 거 몰라. 아 부르다 부르다 아 이게 너네가 일상 단어처럼 그런 거 없어? 세대차 이게 일상 단어처럼. 아 이게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하고 친하니까 이런 말 쓰시는데. 아니 학원 선생님도 학교 다 알지 않나? 하니까. 수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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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보세요. 오게요. 지금 수학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수포자 세 글자니까 수학을 포기한 뭐, 포기한 자? 뭐 이런 거? 그런 아. 어 제대로 맞추시긴 하네 수포자.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가 안 통하겠다 이제. 벽 아 울겠어.
오빠 막 좀 이따가 뒤돌아서 눈물 뚝뚝 흐르는 거 막 닦는 거 아니야? 내 나이가 현영이랑 다섯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0살이거든. 아 그래요? 열살이었죠. 울겠다. 아 근데 아 대박이다. 그럼 내가 오빠랑 몇 살 차이야? 모르게? 여섯 살 하니까 차이 얼마 안 나 보이는데 여덟 살 하니까 많아. 내가 내 막내 동생이 여섯 살 차이 나는데. 저도 친오빠랑 여섯 살 차이 나요. 근데 오빠랑 저희가 진짜 차이 나요. 웃겨. 없었겠다. 진짜 재밌었어요. 그 MT도 안 갔어요 우리 아직. MT 안 갔어? 수학여행 갔어? 네 수학여행 갔어요. 언제 갔어? 나 졸리기 시작했어. 안돼. 깨야 돼 깨야 돼. 저희 4월 말? 일찍 갔다. 아니야 4월 말이 아니구나. 4월 초. 4월 초. 그러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여기 제주도 여기로 왔었다고요. 어제 나 수학여행부터 취소됐대요. 하니까요. 저희 체육대회도 취소되고 그래서 아까 좀 지금 조용히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다 취소되고 지금 축제도 할까 말까 아직 협의 중? 축제가 9월인가 그런데 아직 좀 지역이 안산 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아니에요. 아, 그 가깝은 아 가깝긴 해요. 한 20분 거리 30분? 2, 30분? 가깝긴 해요. 일찍 달려서 다행이다 수학여행. 그래도 제 친구 세월호에 있었는데 진짜? 살았어요. 살았어? 대박이죠. 걔네 반에서 두 명 살았어요. 그렇구나. 여자애 두 명. 대박이에요. 진짜. 아니, 아니 그렇게 친한 애는 아니고 그냥 좀 가끔 연락하는 애였는데. 그래서 우리도 딱 그거 접하고 딱 서른 나이잖아. 아 그러니까 동갑이잖아요. 저희 동갑이니까. 계속 계약 그런 원래 안산에 있다가 여기 잠깐 한 1년 있다가 다시 안산 거냐고요. 아, 어느 날 저 아, 뉴스를 잘 안 보고 며칠 더 있다가 페북에서 막 애들이 막 태국 울면서도 괜찮아? 괜찮아? 이러는데 댓글 당연히 하나도 안 달리고 얘 다 핸드폰 고장났었으니까 물속에 뛰어들었으니까 핸드폰 물 먹어서 못하니까 막 한 3일 정도 얘가 댓글 안 달려서 막 애들 계속 페북에서 니 연락 좀 하라고 왜 안 되냐고 이러면서 하다가 얘 어떻게 연락돼가지고 어, 다행이다 진짜. 친구 한 명이 얘 살아있다 연락 왔다고 그것도 퍼져가지고 그런 거 좀 정했어요? 저요? 저 어제 강의 듣고 왔어요. 입시 강의. 입시 강의?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진짜 돌아가고 싶어. 아, 너 진짜 좋을 때야. 진짜 내가 이 말을 야, 너 좋을 때야 지금. 아, 원래 대학교 1학년이 꿀 아니에요? 아니 꿀 아니 그게 뭐지? 좀 아, 좀 더 잘할 수 있다. 그립지 뭐지? 고등학교 친구 그게 있잖아요. 대학교 친구들은 막 세 명만 있으니까 밥 먹을 친구 뭐. 공부하는 친구, 숙제는 이런 거 막 친하고 이 친구들도 다 막 같이 놀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친구들 그냥 그런 거 같아 좀 그리고 친구 그리고 고등학교가 더 그리워. 나 지금 싫잖아. 여자도 싫고 막 다시 그 선생님들도 싫고 근데 싫었던 선생님들도 더 보고 싶고 막 그때 막 돌아가면은 뭐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거 막 그냥 그 시절이 그려. 내가 막 입시 준비해서 바쁘고 막 빨리 막 붙어서 막 그러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때가 그립다. 그때 다시 돌아오고 싶어. 이런 날이 올 줄 몰라서 근데 지금 이 순간도 그리울 거 아니야. 대학교 때 돌아오고 싶어. 아이고 진심이 느껴지나 알았습니다. 이렇게 내게 가고 있어. 그래요? 저희는 1년 반 했어요. 그저 저 6월달에 있어요. 그 지하에서 나를 아는지 아마 우리 세상이 너무 넓어서 늘 헷갈린다 해도 내겐 이미 시작된 얘기 없었지. 모든 게 무너질까 애타게 기다린 시간들 그때 내 곁을 스치던 날 일으켜줬던 이
새배 그저 날 없이 바라만 봐야 했던 한없이 소리 내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으니까 그냥 아 막연하게 너무 큰 회사다 해서 진짜 큰 회사지 않냐?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 왔을 때 그때 거기 생각 당연히 강남이, 안 하고 강남 거기 그냥 아 서울 구경 하다 와야지 경기도 사람이니까 서울 구경 하다 와야지 근데 솔직히 저도 소나 정말 기대 안 하고 지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 막연하게 너무 큰 회사니까 지원 안 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 나는 당연히 안 붙겠지. 막 저도 솔직히 그냥 좀 진심보다는 아 그렇게 애들이 어려워해요 소나를?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냥 한번 던져보자였거든요. 오늘 촬영 이제 마무리 하잖아요. 네. 오늘 좀 제대로 까지 왔는데 어땠어요? 됐어요. 일단 따뜻해졌어요. 걱정, 걱정 반 기대 반.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비치 촬영이니까 일단 다이어트 때문에 그것 때문에 3주? 3주 했나? 2kg 빠졌어. 빨리 프로필 바꿔줘요. 나도 바꿔줘야 되는데 2kg 쪘으니까 바뀌었어요. 우리 몸 무게 빨리 바꿔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근데 뭐 솔직히 그래도 그런 거 아까 소연이도 그런 얘기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촬영 사진 찍어주고 다 찍어도 이것도 추억이잖아요. 사진 남기는 거. 그리고 우리도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이것도 여행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용돈 벌고 이러니까 뭐 진짜 일석이조. 이렇게 뭐 하루 일정 빽빽해도 어차피 다 사진도 낼 거고 맞아 하면서 그냥 막 일하러 와야지 그 생각도 있긴 한데 그것보단 좀 아 놀러 간다 이러는 놀러 간다, 아직 거? 나이도 나이 때고 그냥 언니 오빠들은 진짜 아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맞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 끌고 가면 끌려가야지 힘들면 힘들고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런 건데 어떻게든 이쁘게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 사진이니까 아 나 업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 맞아 업데 언제 업데 6월 6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5 보름 남았죠. 6월 얼마 안 남았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진짜 오글거렸어요. 이게 연예인들은 막 하잖아요. 자기 전에도 막 하고 뭐 저 지금 자요 막 이런 거 쉽게 생각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고 하라니까 막 말투도 원래 내 말투 안 나오고 저는 지금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저희 고양이들 보여줄게요. 무엇보다 내가 너무 압박감 그리고 일단 내가 그 카메라를 갖고 있으면 압박감 들어. 나 이거 빨리 분량 막 어떻게 맞아 하지? 뭔가를 찍어야 돼. 어딘가를 가야 된다. 일부러 막 저도 처음 찍었을 때 엄청 찍었을 때 있잖아요. 오빠 군대 갔다가 막 왔다 갔다 엄청 한 거 있었는데 학교에서 찍어오고 거기 어디지? 트리가트 갔는데 다 잘리고 왜 다 잘렸어? 트리가트 아니 돈 보내줘서 갔단 말이에요. 막 표까지 다 예매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갔는데 다 잘리고 안녕하세요. 저희는요 지금 명동이래 홍대 트리가트에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친구랑 같이 왔어요. 여기 지금 시간이 8시. 아, 내일 촬영 열심히 해야죠. 아쉽다. 이게 선택이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2년 뒤에 마지막 남겨 시작 안녕하세요. 저 수연이에요. 오늘은 제 수연아라 첫 셀프 카메라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잘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곳의 현영이에요. 오늘 첫 촬영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